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매 순간순간 귀한 삶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타락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헛된 세상 가운데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왔던 저희들,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했던 사람들을 주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저희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친히 인간의 모든 죄와 질고를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담당해 주시고, 주께서 저희 죄를 인하여 거룩하신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다 당해 주시고, 그 귀한 피를 쏟아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없이 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를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주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0, 80년 이 땅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소망 중에 영원한 것을 위해 귀한 수고를 감당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모범을 잘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모조록 남은 생애 동안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를 사랑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귀 안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형제 자매들과 귀한 교제를 갖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얼마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헤아리고 주님 베푸신 은혜를 성실하게 보답하기 원하는 선한 열망 품어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말씀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12월 25일이 마치 그리스의 탄일인 것처럼 여기고 즐깁니다만은 실제로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좀 다르고요. 안타깝지만 저희는 상업주의에 물들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찬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Keep Christ in Christmas. 연말에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붉은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나타나서 호호호호. c 는 그런 시간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 정작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2 c 0 0 i s t m a s c 하 r i s t m a s Christmas, Christmas,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뭐 세상은 그렇다고 치죠. 자기 땅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구약 성경을 주셨고 구약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백성조차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성경대로 오신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극히 소수였습니다. 세리우안의 가족들. 예수님을 출산했던 마리아와 그의 남편되는 요셉 베들레헴에 밤에 양을 지키던 양치기 몇 사람, 동방에서 온 박사 몇 명, 전부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연복음 일장이 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백성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하여서가 아니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걸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에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을 BC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탄생 이후를 AD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2023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한 해를 뒤로 하고 저희는 새해 2024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그의 탄생이라는 사건으로부터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설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이 저희는 에이디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제가 말의 시간을 분주하고 소란스럽게 들떠서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으로 개인적으로 태어난 사람. 구주가 마음속에 실제로 태어난 사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BC를 헤매어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주가 저희 마음에 태어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주님의 탄생에 대한 공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모장, 주님의 산상 수원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더러운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는 보지 못할 것임이요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는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완전한 빛 자체이십니다. 죄가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저희는 깨끗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뜻을 헛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물론 저희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 사람도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 이는 나를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쉽지만은 않고요. 저희가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심을 가지고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사람 마음이 더러우면 그러면 이제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되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청결한 마음 때문에 청결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만 지나가면 아무튼 지저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지나가셨구나.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 더러웠던 것도 깨끗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요 왜 더럽게 사느냐 마음 때문이래요. 저희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주인이 부지런하고 깨끗한 사람은 정원도 쫓아가지 않습니까? 주인이 부지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원도 정돈되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게으르고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이면 그 주인의 정원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재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데도. 그냥, 그냥, 둡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쉽지 않죠?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그것이 저희의 마음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로 깨끗하게 되냐? 그렇진 않고요.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면서 범죄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결국 드러나게 되는데 왜 더럽게 사느냐? 더러운 마음 때문이랍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쌍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쌍은 악에서 악을 낸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의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삽니다. 반대로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그냥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악한 것을 쏟아놓고 살아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것을 말하고 더러운 것을 쏟아놓고 온통 자기 삶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경계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경계하시는 이유는 이런 걸 압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해서 깨끗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꾸준히 저희를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전 전후를 저희가 쭉 살펴보면 그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바른 믿음보다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경고. 하고 있는데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 양심을 버린 파선된 믿음. 배가 파선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양심을 버린 사람을 파선된 믿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인들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선한 마음을 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은 선과 악을 저에게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양심을 버려요. 뻔뻔하게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파손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적이잖아요. 괜찮다고요? 디모데전서에 집사를 세우는 조건들을. 여러 구절 언급하고 계신데요. 그 조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이말처만하지 않고, 술에 인박이지 않고, 더러운이 탐하지 않고, 구절의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양심도 깨끗한 사람이 있고,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또 있잖아요. 최대한 유혹에 모든 사람이 느끼겠습니다마는, 유혹을 받아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죄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악 가운데 있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밤낮 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년의 청력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몹시 어려운데요. 어떻게 마음이 더러워지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실제 자기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자주 안경을 닦잖아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안경을 닦아야만 오염된 것 없이. 사물을 깨끗하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더러워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4편 예절에 있는 말씀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자기에게 문제가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랍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인간의 모든 범죄의 출발점, 출발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증거되어서 아무 사람도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해 놓으셨는데 사람은 마음속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편에 서고 싶어 했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싫다는 거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이 상실한 마음은 이게 무엇이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분별 안 되고요. 무엇이 자신한테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에 대해서도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답니다. 이유는 고의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상실된 마음으로.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죄약 가운데 빠질 때 처음에는 처음부터 뭐문별하게막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죠.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면 나중에는 그냥 이될 대로 되라 그래. 이렇게 돼 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실로는 필연적으로 인간을 범죄에 빠뜨립니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고 자식이 지멋대로 살겠다고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 악한 거잖아요. 아무도 스스로 태어나지 못하고 아무도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장의 배후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배후에 부모와 가족들의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희생되어 있는데도 그걸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나한테 준게 뭔데요 엄마한테 한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신땅 위를 딛고 살고, 평생의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께 주시는 걸 받아 살아왔으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한 채로 자신의 타락된 본성을 좇아 살기 원하는 사람들, 악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 말하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질병 중에 문둥병이라는게 있습니다. 문둥병은 신경을 죽이는 병입니다. 신경이 죽어서 신경이 마비돼서 더 이상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감각할 수 있고 통증을 느끼잖아요. 왜 저희가 위험한 일을 보면 조심을 하게 됩니까? 다치면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조심하죠. 그런데 문득병의 위험함은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손이 불 속에서 a 고 있어도 감각이 없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 i 방 of a l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저희가 복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한 사람 되었다면 두루 주변에 선한 것을 끼치고 깨끗한 사람으로 자신을 증거하고 죄악 가운데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무감각한 상태에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냐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본능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참 쉽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본능에 대해서는 잘 발견하고 성실한 태도로 돌이켜야 마땅합니다. 마태 a child who i 자들이 주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요.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i 고 작은 건 둘째 문제고 천국에 가려면 먼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구장한 건 둘째 문제고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결단코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자입니라 여러분 저희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시아타나로 출발했고요. 어머니 뱃 속에서 40주, 거의 1년에 가까운 긴 시간을 뱃 속에서 자라나서 사람으로 조직됐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과 부모의 엄청난 희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누구나 거쳐서 어른이 됐을 텐데 어른이 되면 자신의 어린아이 시절이었 시절을 거의 깡그리 잊어먹는 것 같아요. 어른과 어린아이를 비교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약점이 많습니다. 생각도 유치하고 말도 유치하고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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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 투성이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른들은 어린아이 때를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유치하다 이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이 유치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단점이 많아요. 형제들아, 제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제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린아이는 단점이 많습니다마는 어른에 비해서 대단한 강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강한 강점은요. 겸손. 어른과 비교할 때 어린아이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어른들 앞에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누가 더 최악의 오염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들이 훨씬 최악의 오염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작은 거짓에도 작은 죄에도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아이들의 거짓말은 금방 드러납니다. 너그 거짓말이지. 거 왜냐면 얼굴이 벌써 빨개졌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저거 분명히 거짓말인데 뻔뻔해. 진짜 같이 얘기해.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얼굴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이야기해요.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기대야 될 대상을 전심으로 기대려고 합니다. 제어린 손녀딸을 키워 보니까 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좀 느끼겠더라고요. 엄마가 없을 때는 저한테 잘 와요. 엄마가 나타나면 엄마한테 가겠대요. 그 작은 아이가 전심으로 엄마를 찾는 걸 <laughs> 보니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도 참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의, 동작으로 동작 자기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어린아이의 장점, 겸손하고 순수하고 전심으로 자신의 의뢰 자를 기대고 저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귀히 여기십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자기 여주인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그는 과감하게 죄를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요셉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사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죄를 뿌리치고 떠나 갔는데요. 아마 보디바리 아내가 미모가 형편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 바로왕의 시위대장의 아내인데 웬만한 여자가 시위대장의 아내가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마 미모도 대단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남편은 날 바깥으로 도니까 좀 외로웠는지 일탈을 구하게 됐고요. 요셉을 가지고 놀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패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고.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와 타협되지 않았답니다. 욥기 1장에 심지어 하나님도 사단 앞에서 칭찬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었고 그는 순전했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한 말입니다. 그는 순전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참 이중적이 돼요. 겉으로는 선한 척, 경건한 척. 근데 실제로는 사는 모습이 달라요.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게 쇼하는 거예요. 실제 선하지도 않고 실제 경건하지도 않고 위선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다니고 믿는 척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자기 사는 집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갑니까?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분인가요? 교회당 안에 와서는 제법 믿는 사람처럼 행세하고, 집에서는 정말 지멋대로 행동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에 하나님 마음속에 쏙 들었던 사람이라고 평가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를참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야, 이 친구는 정말 마음에 든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는 나의 모든 뜻을 이루어야, 이루어야 되겠다. 제가 성경 조사해 봤더니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등장된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할 때 다윗을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불렀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은 저희가 잘 연구해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윗의 성공의 비결, 그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실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 들여올 때는 그는 정말 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왕인데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매사에 의지해 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안 묻습니다. 왜 사울은 안 묻고 다윗은 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 살던 사람.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사람. 자기도 완전하지 않았고요. 그도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분명하게 돌이켰던 회개의 사람, 죄를 안 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짓고 나서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아서고. 여러분 다윗이 동일한 죄악을 인생 가운데 꾸준히 반복했습니까?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했습니까? 아니요, 한 번으로 끝. 한 번으로 끝. 그는 돈에 대해서도 일절 깨끗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간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재물을 안겨 주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솔로몬이 여호와 의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그 재료는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는 보답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쩌면 보답할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주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는 참 사람 보기에 는 선한 척하고 뒤에서는 별짓을 다 하는구나. 시간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드러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돌이키고 그러면 저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답변했던 걸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맛있는 열매를 먹었고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걸 네가 먹었냐? 하나님은 질문하셨고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물론 아담이 안 먹었다고 거짓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는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담의 말을 잘 살펴보면, 아담은 지금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는 편에 있습니까? 핑계하는 편에 있습니까? 마치 자기는요,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먹었습니다요. 뭐, 제가 뭐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여자가 주니까 먹었고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까? 남탓. 하나님 탓.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에 아담이 이 대목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인간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맛인 걸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달리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핑계 때문이랍니다. 핑계. 죄는 자기가 쳐놓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꾸지람하고 경고하셨는데 그들의 상태는 이랬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가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문제가 안에 있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하다는 말은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한 척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저희에게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 교회 나오고 경건한 척하라는 위선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저희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게 합니다. 저희가 막 안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 요 말씀은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찾아보실게요. 저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디도서 3장 가운데 자세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원 받는 원리 무엇인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도스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물론 하나님께 사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3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력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물론 다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도 전에는 다 죄악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었으나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원리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 선한 일을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어서 받은 겁니다. 바로 앞자리 사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출발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코하시되 우리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히 인간이 되서 이 땅에 들어오셨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고 그 피를 씻어 쏟아 주시고 주님의 피 값으로 저희의 죄 값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걸 중생의 씻음, 죄를 씻어주심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을 때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은에 고마워 이런 중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전에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성령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요. 사람인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믿는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핏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됐을 뿐만 아니라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마치 물로 씻어주는 것처럼 저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주를 향한 새로운 마음이 저희 마음속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라 복음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고 주를 사랑하고 섬겨 살게 합니다. 성경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죄로부터는 자신을 구별하는 태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두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만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깨끗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저희를 부정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지 너희에 거룩함이라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다. 그리소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끗한 사람 되려고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를 죄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창세기 1장의 처음 창세기 1장의 과정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육일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 땅에 말씀을 내려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물고 하늘 아래 물로 나뉘게 하리라 나뉘었습니다. 무지 드러나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의 말씀은 이 땅을 차근차근 변화시켜 갔습니다. 전체 10번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 땅은 변화되었습니다. 6일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지배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마은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도달되면 말씀이 저희 마음을 하루하루 변화시킵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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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켜갑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해가십니다 시편 1편 1절과 이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신의 야될 자리를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는 말은 깊이 두라 이런 뜻이죠. 절박한 몫이 집을 지탱해내는 것처럼 하나님 의 말씀이 저 인생을 붙잡도록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삼으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죽 상자에 담아서 미간에도 가죽끈으로 묶고 팔에도 가죽끈으로 붙들어 매고 자기는 성경들을 했다 생각하잖아요. 뭐 경문 상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너희가 경문 상자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뜻에 깊이 두고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풍부하게 될수록, 성경을 배울수록 성경은 저희 마음을 밝게 하고, 저희 마음을 환하게 하고, 성경은 저희를 유순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만 여기 마음이 부패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을 창념치 않으면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정작 자신의 추구할 말씀을 창념치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게 된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지 아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여러분 창념할 것을 창념하지 못하면 저희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한때 유럽은 예수 믿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냥 죄가 만연된 나라들이 돼 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빨리 어두워져 가는지 느끼십니까? 바른 교훈을 버리면 즉시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경고하시는데요. 조심해야 한다. 주님의 제림의 때가 될수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달라지죠? 마음이 둔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는 가까워 왔는데 엉뚱한 짓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돔성의 롯처럼요. 하나님의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온통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고 정작 다스 오실 주님은 맞을 준비가 안돼 있는 36절에 이러므로 다희는 음.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이라면 선하고 착한 사람 돼야 합니다. 착한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될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함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실제 선하고 착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공허한 말잔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죄에서는 이중적인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악은 미워해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2023년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가는 시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주일 설교가 저, 저에게는 2023년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물론 또 2024년이 시작되면 또 열심히 설교할 겁니다. 오늘이 저에게 주어진 2023년의 주일 집회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하늘을 돌아보면서 그한분한분 한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수고들이 있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은 제가 그...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새해 2024년 교회 안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어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시는가를 대충 살펴보았는데요. 그올 한해 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돼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새해에 한 250명 가까이 되시게 됐더라고요. 모든 것은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있어 주셨던 수고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 드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은빛 작년에부터 봉사회 어머니회 청년회 그리고 구역별 전체 8구역 저희가 함께 교제하고 있고, 부서별로도 교사회로부터 찬양대 방송, 미디어, 통역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는 제가 서면으로 발표를 가능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확인해 보시면 자신의 어떤 구역에 속해서 어떤 봉사를 하게 됐는지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사전에 다 상이 다못 들인 채로 조금 조정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 섬기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잘 협조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거는 페이퍼를 원하시는 분들은 밖에 준비돼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사용하는 그 카카오톡 안에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아마 보시면 자신이 어떻게 소속돼 있는지, 어떤 봉사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던 저희를 주님에 흘려주신 뜨거운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사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봉사하며 복음과 함께 선한 수고를 행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벌려주신 주님 앞에 주님 저희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선이여기시는 일에 저희 마음을 들여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성실하게 교회를 봉사하고 복음과 함께 선한 수고를 감당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을 잘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를 주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보존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 살도록 새해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